네, 안녕하세요. 홈숍입니다. 오늘 손님께서 컴퓨터를 한대 가져오셨는데요. 굉장히 큰 컴퓨터입니다. 네. 엄청 큽니다. 제 손바닥 3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처음 보는 놈이에요. 그래픽카드도. 이렇게 생겼는데, 네. 안에 보이시려나? 네, 근데 손님이 요거 이제 윈도우까지는 까셨는데 드라이버를 못 잡는다고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. 저희 매장에 가지고 오셨는데 요것도 일반 하드가 아니라 SSD고,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i7 K875 처음 보는 거예요. 모르겠습니다. 처음 보는 놈입니다. 램도 8기가, 아마 DDR3인 것 같아요. 8기가에,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, 이거 저 그래픽 카드 이렇게 길쭉하고 옛날 건데 좀 처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든 뭐든 간에 잡을 줄을 모르신다고 하셔서 가지고 오셨어요. 윈도우는 까셨는데, 그래서 이 CPU도 보니까 1세대 거 같기는 한데, 왜냐면 이게 P55 보드거든요. 확인해 볼게요. 보드는 뭐 많이 본 건데, 이게 이제 POAUD3R 기가바이트 건데 처음 보는 거예요. 그래픽 카드도 ATI ATO 아톰 바이오스 뭐 이런 거고.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 같은 수리점에서는 드라이버 같은 거는 다 일일이 다 찾아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 드라이버로 잡거든요. 자동 드라이버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뭐가 어떻게 잡힐지. 네, 자동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상당히 모르겠어요.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고사양의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처음 보는 놈이에요. K875. 네, 처음 보는 놈입니다. 네, 드라이버 좀싹 잡고 있고요. 요 이지 드라이버라고 그래가지고, 요거는 자동 드라이버예요. 자동 드라이버.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의 종류, 보드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.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 드라이버를 애용합니다. 이거 말고 3DP 뭐 이런 거 있는데, 저는 이지 드라이버를 많이 쓰고요. 네, 지금 이거 70% 잡았다는 얘기고, 73% 40개 중에 지금 29개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. 30개, 10개 정도 남았고요. 드라이버를 다 잡았나요? 드라이버 하나 못 잡은 것 같긴 한데, 하나 못 잡았죠? 네, 한번더 잡아요. USB 3.0도 있습니다. 이거는 P5 보드. 처음 보는 그래픽 카드예요. 파이어 프로 3D 그래픽스 V7800. 네, 프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. 인터넷도 지금 현재 잘 되고. 네, 드라이버 다잘 잡혀 있고. 아무튼 드라이버 다 잡아드렸고요. 아무튼 뭐다 드라이버나 이런 건다 자동 드라이버로 깔끔하게 잡아드렸고, i7 K875에 램 8기가, 그리고 디스크,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V7800. 네,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